CD를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자료실 단어장 게임 이렇게 있습니다. 게임을 눌러보면 지뢰 게임, 이거는 이제 매칭 게임이 되겠습니다. 레슨1에서 8쌍이면 이렇게 시작을 누르면 뒤집어지거든요. 뒤집어, 매칭 게임. 그래서 같은 거를 같은 거를 눌러야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빨리 누가 빨리, 여기 시간이 가니까 시간 누가 빨리 하나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게임 오버, 게임이 오버가 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장 블럭 게임은 10개를 해볼까요? 문장 블럭 게임은 이게 드래그 게임입니다. 이것은 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shows my favorite people 이렇게 맞추면 돼. 이것도 역시 시간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아, 요건 이제 고정 블록 힌트가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더 좀 어렵게 하려면 고정 블록이 없게 하면 더 어려워지겠네요. 해석도 또 없이 한다면 더 어려워지겠죠. 사운드는 있는 게 좋겠고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다. 그렇죠? 다음에 세 번째는 단어 찾기 게임인데 10개를 해서 5개라면 지문이 답지가 5개라는 뜻이고 문제가 10개라는 뜻인데 이거는 시간 학급친 것 같아요. 시간을 측정해서 1분 안에 하도록 하는 거, 1분에 도전하는 거, 순놀림도 빨라야 하고, 근데 게임 진행 속도가 좀 느립니다. 15초 걸렸고, 빨리 눌러야 됩니다. 빨리 누르지 않으면 1분을 넘어버리기 쉽습니다. 굉장히 빨라야 돼요. 네, 넣습니다. 27초, 28초, 29초, 30초. 빨리 하트. 그리고 진행이 늦어서 1분 안에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다른 눌렀고 빛의 속도로 눌러야 합니다. 아,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눌렀고, 자, 53초, 54초, 55초. 자, 웹사이트에 올리다 포스트. 아, 됐습니다. 1분 안에. Congratulations. 요건 게임 운영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1분 2초. 1분 안에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아, 빛의 속도로 해보니까 꽉 눌렀고. 여기서 2번 했고 2초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이고, 늦었다. 1초 빠뜨렸다. 구성원 멤버 가장 좋아하는, 아이고 이거 틀렸다. 네, 지금 애들은 G세대라고 할만하죠. 게임세대라고 할만합니다. 제가 가장 취약한 게 사실은 게임입니다. 제가 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뭐 선생님들 이제 이해할지 모르시겠지만 전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가는 수밖에 없죠, 뭐. 네, 이렇게 또 하루를 준비합니다.